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을 잠언서에 나타나 있는 아주 작은 동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 필요가 있지요. 첫 번째, 작은 동물, 지혜로운 동물, 뭐가 있다 그랬지요? 개미 얘기를 했지요. 겨울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가 지혜롭다. 준비하는 개미. 우리는 이 땅에서 6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상에서 보면 그게 길지 않는 시간입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개미처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받아야 될 또 다른 동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반이라 그랬습니다. 작지만은, 연약하지만은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짓기 때문에 안전하다. 우리도 안전하게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자,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참 작고도 보잘것없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메뚜기가 지혜로운 이유는 때를 지어나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남대문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하나하나 떨어지면 숯불도 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모두가 다 메뚜기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들어갈 나라는 영원한 왕국. 그래서 도마뱀은 징그러운 동물이지만 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고 징그러워하고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 도마뱀이 거하는 곳은 왕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땅의 메뚜기처럼 공동체 생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와 같은 거 하니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4대 의무. 네 가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네 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는 참 어려웠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초등학교를 다녀야만 합니다. 의무예요.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지금은 중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그래서 이걸 교육의 의무다.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셨잖아요. 에베소서에 우리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늘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장성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막 꾸중을 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여 아직도 어린 아이냐? 아직도 네밖에 모르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하고 꾸중한다고. 자라야 돼요. 장성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첫 번째 의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도마뱀처럼 왕궁에 가는 사람이지만 천국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 가장 기본된 의무가 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어제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 이렇습니까? 자, 첫 번째 제가 보여준 것은 요거지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7분의 1. 예, 이게 우리 성도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1,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이죠. 자, 첫날인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주의 날.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하루만 주님의 날입니까?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 금, 토요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시간의 주인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첫날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과 생명과 날짜를 주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성수주일,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구약의 율법에 보면 안식일 규례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 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사람 몸이 그렇대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하루는 쉬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안식일 규례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장성해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범법행위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오, 그래서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나 신약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죠. 물론 안식일 규례가 비복음적이란 말은 아닙니다만은, 안식일 규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말입니다. 뭐든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한 주일 가운데 첫날을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계명서에도 나타나 있지만 또 제7일에 해당하는 안식일은 아니지만 성경에도 보면 주의 날하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사도들도 이 주의 날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날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해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가 새벽에 엎드리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첫 시간을 드림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냐, 하루 종일을 다 바친 것처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 네가 이 첫날을 내 앞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요일도 6일도 나한테 다 드린 걸로 알고 너에게 선물로 준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더욱더 이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7일이 전부 다 하나님 날이에요. 그건 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없어요. 그런데 이 첫날을 주의 날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을 다 받으신 걸로 봐주신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말입니다. 교회의 전염병 때문에 다 문도 폐쇄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면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없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대단한 특권입니다. 옛날 전쟁 중에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큰 고통을 겪을 때도 주일을 지켰고 공산 지하에서는 주의를 못 지키겠다고 그럴 때는 생명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도 주의를 지켰습니다. 이 첫날을 드리는 여러분들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저는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나라에도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병력의 의무, 근로의 의무.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네 가지 의무가 있는데 오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예배 드리는데 평생을 두고도 잊지 못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하고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설교 제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다 세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 눈깔 사탕을 하나 사 먹어도요 거기에는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 받는 사람도 다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국가에서 얼마를 베푼다 얼마를 넣는다 그거 다 돈 어디에서 나와요? 다 여러분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물질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의무를 저는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10분의 1. 그래서 설교 제목에 보면 7분의 1, 그 다음에 1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10분의 1은 뭘 의미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물질 가운데에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다 바치라면 다 바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소한도 10분의 1은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10분의 9는 네가 마음대로 쓰게 해 주시겠다. 아이고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아이고 10분의 1 그렇게나 많이 바쳐요? 그거 뭐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헌금 기도할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받은 것 10분의 9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10분의 1에 대해서만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구약에서는 이 10분의 1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런데 요거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10분의 1을 드려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못 살고 어렵고 가난하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11조 안 합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한 달에 수입이 10만 원, 100만 원 되면 만 원도 드릴 수 있고 100만 원, 10만 원 드릴 수 있는데 나는 한 달 수입이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과부의 두랩돈을 칭찬하신 예수님 기억하시나요? 내가 한 달 수입이 100원 같으면 10원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1000원 같으면 100원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액수에 관계가 없습니다. 목사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옛날 청년 시절에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헌금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그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헌금 설교를 게을리 하거나 11조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꺼리는 목사는 잘못된 목사고 사꾼 목사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강조해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제가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게 의무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모르지만 나이가 20세가 되면 병력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더 성장해서 월급을 받게 되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왜 그러면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교인들이 복을 받을 건데 자기가 욕 안 얻어먹으려고 교인들 복받는 일을 가로막기 때문에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교인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처럼 기회가 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국민이 국가에 세금을 안 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헌금은 납세의 의무와 똑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은 내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 가운데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든요. 그럼 그 어린 아이가 용돈을 받고 기뻐하는데 아, 엄마 생신이 되었어요. 아버지 생일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사옵니다. 그거 누구 돈으로 샀어요? 맞습니다. 용돈이니까 자기 돈이죠. 근데 그 누가 준 겁니까? 엄마 아빠가 준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다시 선물을 드리고 감사하면 그 다음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헌금은 목사한테 내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또 갸륵하게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금을 드리는 자의 자세는 억지로 하지 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인색하게 하지 마라.
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너에게 후하게 주실 것이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내라.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제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돈 벌라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재미로 저는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의 마음, 그러면서도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강조하는 것은 도마뱀처럼 왕궁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10분이라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두 사람이나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20세가 되면 병력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스위스나 혹은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남자들에게만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물론 이스라엘도 그렇죠. 직접 군대 안 가도 거기에 해당하는 병력의 의무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저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 뭐라고 썼죠? 100분의 1.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100분의 1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99마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렇지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 시절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전도를 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다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자, 포장이 안 돼 있는, 다 떨어져 버린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농약, 독약입니다. 농약은 독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뭐 과일이나 채소에 농약 안 친 그런 과일 채소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약을 안 치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잘 씻어야 된다 그러지요. 농약은 독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이랑 포장지가 떨어져 버려서 농약은 남아있고요. 그래서 그걸 선반에 올려놨습니다. 저게 독약인지 보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형제가 와가지고 음료수인 줄 알고 농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 독약인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런 사람 있어요? 아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마시는가 안 마시는가 보자,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가는데 한번 보자. 가나 안 가나? 천국 가나 지옥 가나 두고 보자. 그럴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옥인 줄 모르고 그 길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약인 줄 모르고 그걸 집어 마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서서 보고만 했다면,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전도를 받은 한 할아버지가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막 전도를 했는데 다 듣고 나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괘씸한 놈. 응? 권사님 하도 이상해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그거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내 손자가요, 목사 데리고 신학교 다니지 않소. 할아버지는 그 손자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품어주었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갔는데 할아버지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괘씸한 놈 그러시더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가 분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들만, 식구들만 우리 교회 다 출석해도 우리 교회 성장, 우리 출석인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천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 현재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 다 나오면 2600명에서 2700명 가까이 됩니다. 큰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만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100분의 1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 의무만이라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남대문 교회라는 이름 아래 메뚜기처럼 한데 모여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어떤 모양으로든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목사님 하필이면 천분의 일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왜 천분의 일입니까? 여기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이든지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지역 봉사도 하셔야 합니다. 헌혈 사업에도 동참하고,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장기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기 기증협회에도 우리 교회 회원교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를 줬는데 문 앞에 붙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 돕기도 참 많이 합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구호 헌금에도 모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부르시설을 방문하거나 또
방문해서 봉사하는 일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 흩어져 있어서 못 보시니까 그렇지.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온 교인들이 알게 할까?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물은 적도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뭐 아파트 분회회나 각종 청년회 활동 등등으로 봉사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매달마다 남녀 성교회 그리고 각 기관들이 열성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고 봉사활동하며 수고하는 것,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더할 수 없이 감격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봉사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회는 그런데요, 왜 이웃 봉사는 안 하고 맨날 교회 봉사만 하느냐고.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조금 반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 바깥의 일은 정말 잘하시는데, 물론 교회 안에 봉사적으로 헌신한 분도 많지만은 저는 모두가 다 주인의식으로 내 몸같이 헌신하며 교회 내적 봉사에도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천분의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님의 궁정, 주님의 왕궁, 거룩한 주님의 교회, 이 일을 위해서 하루를 봉사해도 세상 어떤 곳에 첫날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천분의 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교회를 위한 성도의 4대 의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요사이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를 위한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의무는 어떻게 되든 내가 할 일보다 내가 받는 혜택, 내가 누리는 어떤 복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떤 권리와 특권 내지는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처럼 신령한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은 세상의 권리와 의무와도는 구별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연히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신령한 복과 은혜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얘기하기보다 우리의 네 가지의 의무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특권입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이 거룩한 사명, 해야만 할 일이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자라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기에 오늘 제가 특별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7분의 1, 뭐라 그랬죠? 주일 성수, 그렇습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10분의 1은요? 10분의 1은 뭐라 그랬죠? 10분의 1. 11조를 의미하는 거죠? 답은? 우리가 헌금 생활 잘해야 된다. 자, 두고두고 꼭 기억하시고, 목사님이 이것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요건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100분의 1을 제가 드렸습니다. 100분의 1. 100분의 1. 100마리의 양 가운데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예수님.
이 뭐라 그랬죠? 내가 답은 여기 있죠? 전도. 전도의 의무다입니다. 자, 우리는 도마뱀처럼 왕궁에 거하는 사람이지만은 메뚜기처럼 지혜로워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궁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얼마나 귀하냐,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봉사. 자, 이 네 가지의 의무를 두고두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 네 가지 일은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성도의 4대 의무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그리스도인, 서로 연락되고 상합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느니라. 그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역할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큽니다. 정말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일도 가정에서 성수하지만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물 드리는 삶과 복음 증거하는 삶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